어디다 전화하는 거야? 엄마, 나 할 말이 있어서. 뭔데? 혜린이 임신했대. 아, 나 어떡하지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당장 지워야지. 그럼 나으려고? 너네 만난 지 네 달은 됐니? 아, 네 달도 안 됐어. 아, 정말 좀. 그래서 지우라고? 저 너무 매너가 없네. 일단 알겠어. 아,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. 진짜 답이 없다. 진짜. 이렇게 동거를 너무 좀 일찍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저기 혜린아. 나 애기 낳을 거야. 절대 못 지워 내 애기. 어? 그래.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. 우리 아이 낳자. 당장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.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저에게 찾아온 생명을 꼭 지키고 싶었죠.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. 어린 나이. 아이고. 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? 너무 싫은 장면이다. 아, 지금 임신해가지고 옆에 졸업했는데. 직장을 안 나가니? 오빠, 술을 꼭 그렇게 마셔야 돼? 그래야 소화가 되지요. 하루에 소주 두세 병씩은 그냥 먹잖아. 그러다 병나.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다 저. 아, 알았어. 내가 맥주 마실게. 맥주. 맥주는 또 왜 마셔? 그것도 술이잖아. 맥주가 술이냐? 그럼 맥주가 물이냐? 됐다. 됐어. 또 돌변할 것 같아. 아. 야. 야, 뭐? 뭐가 됐는데? 안 돼. 아, 또 술 먹었잖아. 야. 말하라고. 뭐가 됐냐고. 설마. 도대체 뭐가 됐냐고! 처음이 어렵지. 술을 마시고 나면 손이 올라가는 일이 잦아졌죠. 아, 임신 상태에서. 못 고친다니까. 못 고쳐. 그놈의 술 먹지 말란 소리 좀 하지 말고. 네가 나한테 기쁨을 좀 주던가. 부부관계를 요청하는 거네요. 임신 중에도 잠자리 요구를 하는 일도 늘었어요. 혼인신고를 하면 옳지. 다정했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. 아, 혼인신고를 했네. 했나봐. 아, 그 전에. 아니, 왜 했어. 우리도 임신 중에 부부관계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여자가 그렇게 원치 않은데 저거는 약간 공포잖아요. 저 거의 강요하는 거죠. 예, 원하지 않는데 일방이 강요해서 할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. 하, 진짜.